네, 중학교 1학년 7과 본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What do you think of homework? 너는 숙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숙제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뭐 이런 말이 되겠죠. So, what do you think of? 또는 what do you think about? 그러면은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어떻게라고 돼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무엇이라는 what이 돼 있죠. 자, 이 문장을 직역하면은 너는 뭐뭐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는 what, how do you think of가 아니라 what do you think of입니다. 또는 about, of, about는 무엇에 대해 이런 뜻입니다. Today in class, everyone voted for or against the English homework. 자, 오늘 수업에서 자, 모든 사람들이 자, 영어 수업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투표를 했다. Voted 이 말은 vote의 과거형이 되겠죠. 자, vote를 과거형을 쓸때 이자 여기 이자죠. 이자를 하나 이렇게 더 붙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붙이면서 d를 이렇게 붙여서 과거형을 만듭니다. 이자로 끝나는 동사인 경우에는 d만을 붙여서 과거를 만든다.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class란 말은 수업이란 말이죠. 수업 시간에 모든 사람들은 for 뭐뭐에 찬성하여란 말이고요. Against 그러면은 뭐뭐에 반대하여. 그러니까 찬성이냐 반대이냐를 투표했다. 이런 말이죠. 영어 숙제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수업 시간에 투표를 했다. The result was close. 그 결과는 거의 막상막하였다. Close란 말은 가까운 이런 말인데 표 차이가 가깝기 때문에 막상막하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막상막하였다. 48% of the students were for English homework and 52% of the students were against it. 자, 학생의 48%는 영어 숙제에 찬성을 했고, 자, 학생의 52%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자, 여기서 보면은 the students 이 말이 복수입니다. 자, 이렇게 복수의 수식을 받을 경우에 명사, 그러니까 48% of the students 뒤에 명사가 복수이므로 복수 취급을 한다. 그래서 was를 쓰지 않고 were를 썼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of의 수식을 받을 때 뒤가 복수이면은 여기 동사도 일치시켜서 복수를 써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48%는 영어 숙제에 찬성을 하였고, 역시 여기도 복수죠. 그렇기 때문에 were를 썼습니다. 학생들의 52%는 그것에 반대를 하였다. After the vote, we talked about it and wrote our opinions. 자, 투표를 한 후에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의 견해를 써보았다. 자, talk의 과거죠. 규칙 변화해갖고 ed를 붙였고요. 자, wrote 그러면은 write의 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써보았다. 우리의 견해를 opinion 그러면은 견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vote는 명사로 쓰였죠. 투표라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투표라는. 근데 자, 여기에 보면은 voted for 할때 여기서는 투표하다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자, 그다음 보죠. Then we put the notes on the board. 그리고 우리는 자, 노트를 보드, 칠판에 붙였다. 이런 말이죠. Put A on B. A를 B 위에 두다. 붙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보드는 뭐 칠판도 되고 이렇게 판을 말하죠. 게시판이나 또는 칠판을 말합니다.
우리 이제 칠판을 그러면 보통 blackboard 자 이렇게 하던가 아 이게 잘안 써지네 blackboard 혹은 greenboard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bulletin board 이렇게 하겠습니다 글씨가 프로그램을 바꿔갖고 글씨가 잘안 써지네요. 자, 그다음 보죠. 봄이의 말입니다. We'll learn a lot. 여기서부터 보죠. 자, we'll learn a lot every day. 우리는 매일 많은 것을 배운다. So we need homework to review the lessons. 그래서 우리는 숙제를 필요로 한다. 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그 수업을 수업한 것을 리뷰, 다시 보다, 즉 복습하기 위해서 숙제를 필요로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to 부정사죠. to 더하기 동사 원형 그러면은 뭐뭐 하기 위해라는 자 목적 자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미라의 말 I learn slowly 나는 천천히 배운다. So 천천히 배운다 이 말은 배움이 느리다는 말이죠. So I like homework because I can take my time. 그래서 나는 숙제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는 것은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 접속사는 뒤에 문장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앞 여기 뒤에 문장을 먼저 해석하고 접속사를 나중에 해석해요. 제가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기 때문에 숙제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죠. Take time 그러면은 시간을 들이다, 노력을 들이다, 천천히 하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자, 민준이 말합니다. Homework is helpful because I don't have to study much for exams. 자, 숙제는 도움이 된다. 접속사죠. 자, 왜냐하면 뭐뭐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시험을 위해서 많은 것을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자, helpful 해갖고 ful이 붙으면은 뭐뭐 하는 형용사가 됩니다. 자, 명사 뒤에다가 ful이 붙으면은 뭐뭐 하는이라는 형용사가 돼요. help가 도와주다 또는 도움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이와 같이 그 여기다가 ful이 붙으면은 도움이 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자, use가 쓸모 또는 사용하다라는 말이죠. 거기다 ful이 붙어서 쓸모 있는 유용한. 그 다음에 careful, care가 돌보다 또는 돌봄 이런 뜻이 되는데요. ful이 붙어서 조심스러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tress 그러면은 스트레스죠. ful이 붙으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I don't have to라고 돼 있어요. 자, have to는 뭐뭐 해야 된다는 말이죠. 뭐뭐 해야 된다. 근데 don't have to 그러면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자, 우리 have to랑 같은 말이 뭡니까? must라고 돼 있죠. 근데 don't have to하고 must하고는 뜻이 다릅니다. Don't have to는 불필요를 나타내고, must not은 금지를 나타냅니다. 뭐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돼요. 자, 그 다음에 study much 그랬죠. 여기서 much라는 말은 a lot, 많이 이렇게 되죠. 자, for exams 할때 for는 이거는 이제 뭐뭐에 대비해서 뭐뭐를 위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exam 그러면은 examination의 준말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파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